이번 곡은 무슨 곡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향하여. 예. So. 얘기한데요. 예. 십자가의 바톤, 십자가의 바톤을 넘긴다. 예. 그 얘기죠? 예. 자, 우리 주님은 최후 승리자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들은 십자가로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최후 승리자가 되셨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그쵸? 통합식에서 그런. 총회 때 한번 그런 걸 결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죄죠? 미국이 진 거잖아요. 미국이 아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미국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한대요.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메리 할리데이 오늘은 크리스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못하고 오늘은 그냥 휴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미국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제 언젠가 한번 그랬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네? 총회를 이용하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서 왜 마귀가 교회가 십자가를 없애려나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마귀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치를 떠는 거야. 그렇죠. 그 십자가가 없어 안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 자꾸만 생기니까 아주 눈꼬리 사와 사나워 죽겠고 보기 싫어 죽겠고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안 보이게 하나.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총회라고 하는 어떤 그 힘 있는 목사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 무슨 뭐 천주교 교인들이 저 뭐야 그 마리 앞에서 절을 하는 식으로다가 그 십자가 앞에 뭐 기도한다고 이제 그런 그 이론을 늘어나가지고선 그러니까. 그저 총회 때 그것을 또 장엄하게 발언을 하고 그러면 밑에 뭐 약한 사람들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하고선 뭐 가결하면 다 넘어가요. 아니 저도요 그런 얘기를 들었긴 들었는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또 뭐 그런 것도 말고 근데 아니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뭐야? 우상은 그만큼 절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다. 뭐 돈이나 명예나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더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그 말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 꼭대기에 종탑 하나만 딱 달아놨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 저, 지금 짓는 교회도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걸 그냥 우기고 옛날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총회법 또 고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없어요. 그냥 강단이야, 강단. 그냥 강에 들어 온 거지,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그 말세는 하여튼간 뭐, 지금 교회가 그래서 지금. 지금 행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지금, 이 저 종탑 십자가가 태풍에 뭐 위험하다. 뭐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이제 네. 철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김정은이가 저 그 김일성 시대 때부터 교회 이 교회가 네. 공산주의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니까 교회를 하여간 없애시고 파괴시켜라. 그러니까 교회 예배 못 모이긴 하니까 저거 잘해 그래 하나씩 하나씩 처음. 그렇죠. 마귀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유를 붙여가면서 뭐라고 종탑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까지가 뭐 종탑 없어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다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저 80년대 70년대 보면 이렇게 서울 시내나 보면 그냥 십자가 불빛이 쫙 있는데 지금 네. 없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봐요. 새벽 종 치는 거 시끄럽다. 그거 오염수 소음이다 해서 그거 안 하죠? 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 확성기로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찬양도 나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새벽 성 돌면 또 아파트 시끄럽다. 뭐 이것도 그것도 안 된다. 지금 뭐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저 여기서 기독교에서 항의를 했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지금 그래가 저거야. 우리가 저 먼저 우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만 이 우물을 메꿔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제가 그냥 많이 메꿔졌어. 근데 겉만 있는 거지 속은 다 메꿔졌어요. 지금 다 메꿔졌다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 사학도 사립학교도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건 사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모아지 마라, 또 그 공식적 행사하지 마라. 아, 그거 노무현 때 그래가지고선 노무현 때 그래가지고선 내가 저기 저 기독교 행사서 그거 저 하루 금식기도 하고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 사학법 개정하고 그랬죠. 여러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 공격이. 설립 목적을 없애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저 그 뭐야 그 저 주체 사상 파도를 막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내주는 걸로 해서 그냥 교회 저 뭐야 그 선생들이 주사파 선생들이 막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색채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실체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 십자가로 실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란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아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에게 이게 참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우리에 보고서 십자가를 지고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읽어주세요. 너무 오늘 귀한 말씀이 많아갖고 230페이지에서부터 이것을 그 후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신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게 되었다. 종탑 위에도 강단이 벽에도 강대상에도 타종에도 십자가의 표식을 하고 있기에 누구든지 교회 건물 외부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교회는 근 2000년 동안 십자가를 달고 지내왔는데 근래에 와서 어떤 교단 총회에서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교회를 했다 하다 그 후로 새로 짓는 교회는 십자가가
교회 위에만 하나 달랑 세워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강단이 벽이나 그 어느 곳에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다. 심지어 달렸던 십자가도 종의 방심에 따라 십자가를 띄어낸 것이다. 십자가로 참패를 당한 사탄들은 십자가만 보면 치를 떨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지경이다. 십자가 때문에 마귀의 머리가 상했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왼수다. 보기도가 싫다.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생겨난다. 그러니 마귀는 일선의 어떤 교단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게 한다. 교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장엄하게 늘어놓으면 다른 회원들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 천주교인은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 앞에서 꾸벅 절을 한다. 그러나 개신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 절하는 교인은 60여 년 동안 못 본 것 같다. 교회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교회인지 어느 강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도 있다. 요즘엔 PR 시대라 한다. 개인이 하는 영업장에도 간판을 세우는데 잘 보이는 곳에다 세로 간판, 가로 간판 그것도 모자라는지 창문에다, 길 옆에다 바람 풍선, 호수와 비를 세워 자기 영업장을 알린다. 절에 가면 온통 절에 대한 표식이다. 절을 알리는 마크가 있다. 부처와 연꽃과 용으로 절이라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나타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교회들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띄어내고 아예 안단다. 마귀는 분명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래서 띄어내게 하는 작전을 펴는 것이다. 천부교회라는 신앙촌 전도관도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달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비둘기 형상만 달아놓았다. 전도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에서 마리아만 데리고 놀다가 실패한 자라고 한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하다. 그리고 박대선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세웠다 한다. 전도관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떼어냈지만 기성교에서는 왜 십자가를 내리고 있을까? 왜 십자가를 아예 안 세울까? 더 달 수만 있으면 달아야지.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태극기 개항을 거부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을 본다. 왜일까? 부끄러워서일까? 떳떳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일까? 왜 십자가는 떼어낼까? 마귀가 누가 되기 때문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교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표시이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십자가를 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 그것은 은연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십자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치셨을까?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꼭 치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 십자가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의 바톤을 십자가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네. 옛날에 저 초등학교에서 네. 운동할 때 보면 네. 모래까마리 치고 뛰는 경기 보셨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옛날에 있었나 것 같아요. 여기 이곳에서도 그 여 여자들 그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계주는 아니고 이렇게 모래 까만 이제 이렇게 지고 찍고 누가 하는 빨리 갔다 오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그 우리가 운동했다나 올림픽에 보면 이 계주라는 게 있잖아요. 계주 네. 계주면 상대팀은 10명이면 10명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바톤을 쓰잖아요. 이어달리기 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는 네. 청백이니까는 청구는 청백군. 파란 바톤 네. 백군은 하얀 바톤 네. 우리는 무슨 바톤일까요? 우리는 붉은 바톤. 그렇죠. 피 묻은 십자가 붉은 바톤이죠. 그래서 우리가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주자가 뛰면은 떨어뜨렸어. 네. 아니 저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뛰자. 그러면 아니 다시 가서 주워 와야 그렇죠. 늦어도 네. 바톤은 꼭 있어야 돼. 그렇죠. 바톤은 바톤 없이 1등으로 가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됐어요. 없어요.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는 바톤을 네. 선생님이나
심판자 앞에서 다시 받쳐야 돼요. 다 걷어가야지. 그리고서 1등하면 그 좋은 거죠. 상 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올림픽 경기 때에 계주 경기가 있을 때라 학교 운동회 계주 경기를 할 때면 자기네 편에 바톤이 있다. 청구는 파란색, 백구는 하얀색의 바톤을 사용한다. 그러면 선거는 어떤 바톤일까? 주님이 지고 가신 붉은색의 십자가 바톤이다. 처음 주자가 한 바퀴 돌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만일 떨어뜨리면 다시 집어들고 뛰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자가 선생에게 아니면 심판에게 넘겨준다. 바톤이 없으면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무효 처리된다. 반드시 바톤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바톤을 첫 주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어주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악과 사탄을 지치고 승리자로 골인하셨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경주한 자들이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지고 간 십자가의 길을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 지금까지 오고 있겠다. 중세시대 로마 박해시대 때에도 카타콤베 땅굴에서도 카파도기아 바위굴 속에서도 화형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당두대에서도 그 십자가 바톤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서도 6.25 동란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어왔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교인들 어깨에 십자가 바톤이 지어져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 못 가는 신앙은 하나만 하다. 예수님은 그냥 괜히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예의는 아니다. 변함없는 없는 말씀이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른편 강도도 자기의 십자가에서 왼편 강도도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남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가 지고 간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이 승리한 자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목에 걸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나? 그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 드릴 믿음의 증거물, 사랑한다는 증거물,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물,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이 십자가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네. 말로는 안 통하잖아요. 네. 뭔가 증거물이 있어야죠. 네.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우리 등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등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잘했다. 충청된 종들아 하시면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 등에서 십자가가 벗겨지는 것이고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십자가가 무겁다 하고 괴롭다 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입으로 벗어 던지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독도가 전성을 향해 가는데 한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행로에 피곤하시죠? 여기 와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하는 소리에 가서 보니 시원한 그늘의 정자까지 있었다. 기독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앉았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잔 뒤 번뜩 일어나 보니 해가 지려하여 급히 자리를 떴다. 한참을 가다가 뭔가 허전해서 살펴봤더니 십자가가 없어졌다. 정신이 번쩍 들어 기독도가 후회막심하며 잠시 쉰 것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뉘우친다.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십자가를 찾는데 결국 정자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너무도 좋아하는데 시간상 많은 손해를 본 것을 후회하고 통회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요즘 세대 교인들이 십자가를 등에 혹은 어깨에 지고 가는 이가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고요식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화려하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구부정하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 듯하다. 유치하고 조언스럽게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곁길로 가고 있다. 세상 부귀 영화에 십자가가 어디서 떨어진 것조차 모르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 기독교 안에 넓은 길을 닦아놓고 그 길로 가고 있다. 아합의 선지자같이 우르르 몰려간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어 보인다.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달려가는 것 같다. 아무리 빨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령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당도했다고 하자. 예수님은 우리 왔습니다. 예수님 오 잘 왔어. 수고했어. 십자가를
등을 돌려대버렴. 십자가를 내려주렴. 십자가 나한테 주렴. 내가 십자가를 내려줄게. 십자가가 어디 있냐? 그러실 때, 예?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왔는데요. 그 다음은 예수님에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고 진짜 같아요. 진짜 같죠?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 내게 떠나 마귀를 위해 예배한 곳으로 가라. 예.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아, 좋습니다. 예. 마지막 읽어주세요. 예.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십자가를 꼭 치고 가야 한다. 목사도 장로도 십자가를 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가신 예수님께 간 자만이 승리한 자다. 구원 받은 자고 천국을 얻은 자다. 십자가 바토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무겁다고 내 마음대로 벗어버리지도 말고 꼭 치고 가자. 예수님이 벗겨 주실 그때까지 말이다. 우리가 그 전에요 차 뒤에다가도 네. 그 익투스 그 이제 물고기 이렇게 네, 물고기. 갖고 네, 네. 그 붙이고 다니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요새 그런 사람 요즘에 없어요. 그런 거 못 보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서 아 이게 기독교인이라고는 안 쓰고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아, 그래, 그게. 했는데 네. 지금은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세력들이 네. 기독교인을 아주 네. 나쁜 그룹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명을 씌워놔가지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이게. 근데 더군다나 십자가를 네? 치고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순교이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지키냐면 너 거기서 죽어서 내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저 대개 교회 제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복 받으려고 무슨 그 생각이잖아요. 네. 교회 가는 건 예수님 십자가 저 강단에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나도 십자가를 세우고 오른편 강도도 자기가 죽은 십자가가 따르고 네. 왼편 강도 죽은 십자가가 따르듯이 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선 육신은 죽고 영혼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건데 네. 십자가 커녕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내가 거기서 죽는데 지고 가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가는 거죠. 이 육신으로 아무리 백명, 열명 가면 뭐래요. 누가 육신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중요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예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씀 꼭 예수님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걸 지금 교인들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십자가를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이고 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셨어요. 네.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로 간다 생각을 해봐요. 네. 예수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그렇죠. 그렇죠. 미신부 호화롭게 미신부 차가용 타고 그냥 그렇게 간 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 몇 푼 있다고 지금 호화시키고 지금 저 십자가 이제 기독도처럼 어디서 지금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빈 몸으로 덜렁덜렁 간다니까. 가면 뭐래, 가면 뭐래지. 아, 참,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또 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또 성모님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나이다. 아멘. 지금은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사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금까지도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신 줄 믿나이다. 앞으로 예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가지 못하도록 이제 정치나 모든 사회나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해서 두렵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백성을 못 가게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할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지만 성령께서는 날마다 힘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따라서 아멘. 우리도 이김을 허락해 주시사 아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까지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 등에 십자가를 주님의 손으로 내리실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를 벗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